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p.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다운의 고막을 달팽이관을 훔쳐버리는 것다 시간이에요. 참고로 이 시간에 잠시도 음악이 좀 멈추질 않기 때문에 30분 내내 고막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도 신나는 거지. 일요일날 이렇게 서져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고막을 털어라 고털 오늘의 주인공은 아련하고 몽환적인 기사에서 날카로운 맹수로 변신한 친구들입니다. 만능 컨셉돌 엘라스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엘라스는 원래 8인조예요. 8인조인데 오늘은 원준, 예준 두 명과 함께하는데 그 8명 중에서 가장 잘생긴 친구만 아마 정확합니다. 네, 그지? 네, 정확해요. 그죠. 자, 인사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리더 형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먼저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오. Yo, come on.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턴 엘라스. 안녕하세요, 엘라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컬투쇼의 첫 출연이니까 네? 엘라스트는 무슨 뜻인가요? 엘라스트는 사실 이제 에버레스팅의 줄임말로 시간적 영원함, 공간적 영원함. 그래서 저희가 늘 영원하다는 엘링들 곁에서 저희 팬분들 네. 곁에서 늘 영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엘라스트 엘라 우리가 엘라스틴은 알아요. 그 샴푸. 네네. 굉장히 유명하죠. 엘라스틴. 아, 엘라스틴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엘라스틴 광고 찍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살짝 올라타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라스까지 치면 아마 그 샴푸가 먼저 나올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엘라스트가 위에 올라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엘라스트의 강점이 라이브 무대예요. 네. 아, 네. 라이브를 잘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아부합니다. 저희 엘라스트의 실력. 진짜? 네. 중간중간에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러 할 정도라니. 와. 컬투쇼의 장점이 뭡니까? 라이브 아니겠어요? 예, 예. 그냥 엘라스트가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아, 자. 연습 방향도 라이브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특별히 연습을 하는 어떤 방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라스트만? 일단 연습을 할 때 춤이랑 저희가 노래를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놓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이제 동시에 연습하는 방법이 한국 아이돌들이 진짜 춤을 추면서도 그렇게 라이브가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네. BTS 보세요. 야, 정말 그죠. 컬투쇼에서 이미 신인 때 왔다가 간 친구들이고 한 네 번 다섯 번 나왔었나 봐요. 아우. 엘라스도 이제 잘 돼서 또 네, 세계 시장을 향해서 네, 기운을 얻어 가겠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네. 아, 네. 예, 예. 컬투쇼가 그 외계인 정치율 1위거든요. 외계인들이 저희 방송. 아,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자. 예준 씨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쓰시라네요. 아, 네네네. 자,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고막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엘라스트의 신곡 요걸 들어봐야겠죠. 신곡 제목이 Creature. 네. 어떻게 한번 홍보해보세요. 일단 사실 크리처는 말이죠. 곡 소개를 먼저 하자면 수많은 갈등으로 지쳐버린 엘라스트가 크리처로 변하는 과정에 자신의 자아와 갈등하는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뭔 얘기냐 그게? 그게 뭔 얘기야? 네, 사실 되게 듣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저희 엘라스트 8명 모두가 늑대 인간으로 변신해서 늑대를 약간 형성화시키는 세계관 같은 거네요. 네네네네. 늑대 인간으로 변신해서 그, 네. 그 짐승돌 같은 거. 맞아요. 네. 실제로 무대에서 그 이제 상처 같은 것도 내고 상처 분장 같은 것도 하고 나서 무대를 하거든요. 복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복근이. 제가 네. 특히 복근이 좀 있습니다. 네가 누구죠? 원준입니다. 원준이. 들으시는 분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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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갖고 왔나요, 복근? 복근은 항상 장착돼 있죠. 와. 네. 우리 방청객들을 위해서 살짝 한번 공개해 주세요. 오! 순전히 방청객만을 위한 겁니다. 사실 예준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아요. 그럼 둘이 같이 공개해요, 그러면. 일단 원준이부터 갈까요? 하나, 둘. 에이. 왜 A라 그래요, 예준이? 더 있는 모양인데? 아니, 저보다 안 나와가지고. 이거 봐봐. 뭐. 지금 상당히 지금 듣는 분들 답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방청객들의 특권입니다 이거. 이야! 우리가 녹음 방송이니까 찍어놨다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제 복근을.
열어줘 열어줘 됐거든? 자, 데뷔 27년, 28년 됐거든요 제가? 네 복근을 고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우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복근들이 또 있으니까 그만큼 맹수의 모습을 또 퍼포먼스로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와, 포인트 안무 살짝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 둘이서 한번 저희 포인트 안무를 바로 이쪽 보여줘. 옆에서 무대 나가서? 네네네 그렇죠? 노래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마이크를 한번 줘보면 좋은데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크를 줄 거예요 아마 방송놈들이 들어와서 아마 줄 겁니다 마이크를 자, 일단 뭐 동작 먼저 좀 보여주시면 아 마이크는 안 돼? 네, 마이크는 안 되는 모양이야. 예. 짠. 나 노래를 틀어준대. 와. 야, 박력 있다. 오, 멋있어요. 자 우리 들으시는 쇼다런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인별그램이든가 저희 컬투쇼 예,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나 어디든지 공개를 할 테니까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네. 자, 일단 노래를 제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트의 엄청난 그 신곡 Creature. Yes. Yeah. Here we go. 컴온 렛츠 겟 잇 라이브. 예. 자 뮤직비디오까지 봤는데 상당히 색감이 강렬해요. 아, 네 맞습니다. 새빨간색 예 와인톤 느낌. 아 네네네네. 와 그 의상들도 아주 이제 우리 복근을 다 보이게끔. 아 맞습니다. 예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듣는 아, 재미도 있고. 감사합니다. 아, 자 고막을 털어라 고털 이제부터는 우리 엘라스트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의 고털성 아. 노래 먼저 나갑니다 주세요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이 노래는 원어원 선배님의 에너지틱 에너제틱 네. 원어원의 에너제틱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정말 이 노래 일단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보니아니 MC를 할 때 가끔씩 힘들 때 이 에너제틱 그러니까 보니아니 MC 출신이에요 네 보니아니 한번 해주세요 네 보니하니 보니하니 예 잘한다 잘한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일단 곡 자체가 제목이 에너제틱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에너지를 갖다준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준씨가 보니아니 MC 할 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발탁이 됐대요 오디션을 본 거예요? 네 오디션을 총 3번까지 봤었어요 와 진짜? 네.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한 1000대 1 되지 않았을까 예. 좀 전에 지금 입 모양을 5로 갔는데 갑자기 5,000 이렇게 하네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그래도 좀 치열했다고는 보니아니 MC는 오디션에서 뭘 보나요? 일단은 그 끼와 또 밝은 그 미소랑 밝은 미소 또 준비성 대본 암기까지 와.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은 미소 한번 볼까요? 밝은 미소요? 네. 저 담당입니다 하나 둘 셋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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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엽다 감사합니다 영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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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그랬구나 파리 지역에 잡아먹히는 연기 뭐 이런 걸 했대요 곰한테 맞아 죽는 연기 그런 거 오디션에 시켜요? 곰한테 맞아 죽는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여기서 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 저도 사실 굉장히 당황하긴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오디션에 그래도... 그런 걸 해 아 잠깐만 네. 와 제가 오디션에 나왔던 건데 맞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해서 데뷔를 하고 나서 본의 아니를 봤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혹시 알아본 경우 네, 굉장히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또 특히 또 어린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면서 우리 아들 딸이 팬이다. 그러니까 본인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시작부터 이제 뭐 애들의 팬을 좀 확보하면서 가는 거네요, 느낌이. 네, 좋더라고요. 좋아요. 원전의 고털성, 에너제틱을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막을 털어볼 다음 송은 우리 예준의 곡으로 갈 겁니다 네 자, 예준의 곡 틀어주세요 오 상당히 현이 좋은데요
네.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링이 상당히 좋은데 이 곡은 뭔가요? 아, 이 곡은 저희 엘라스트의 3집 앨범 이번에 컴백한 크리처 앨범의 수록곡인 노아조라는 곡입니다. 노아조 release. Yeah, yeah. Yeah. 왜 yes. 예준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요? 원래는 여기에 네. 자기 앨범 곡 말고는 좀 자기가 좀 영향을 많이 준 곡들을 선곡해 오는데. 어, 네네. 정말 그룹을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어, 네네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받은 질문이 있었어요. 아. 네,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받은 질문이 제가 그룹 내 대식가인데. 대식가예요. 네네네. 과거형이지만 제가 어쨌든 그룹 내에서 대식가인데 밥 먹을 때 들으면 소화가 될 것 같은 노래를 아... 골라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 우리 누가요? 방송놈들이? 질문을 제가 그렇게 받아요. 아 진짜? 네네네. 그래서 오... 근데 이 노래는 되게 좀 편안하게 들리는데. 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니까 밥 먹을 때 좀 느린 노래를 들어야지 행동 자체가 좀 차분해질 것 같아서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 천천히 씹어서 천천히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식가가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연습생 때부터 제가 데뷔하고 나서 1집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아,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어떻게 살아 그지? 못 살아. 굉장히 이제 위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아래는요? 네? 위가 줄었다 그러길래 네네네 아 아래도? 예. 아 아래는 아래도 못, 만만치 않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요 예. 네네 아래도 만만치 아래도 만만치 않게 네, 아래도 만만치 않게 위아래 네, 위아래 네, 아 그랬구나 네네네 아 그러면 진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겠다 네 근데 많이 못 먹는 게 좀 많이 좀 제가 감정이 좀 상하는 그런 그렇지 아니 사람 우리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네네네. 다 그렇죠, 그렇죠. 먹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있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전 치킨 좋아해요 치킨 네네 치킨 좋아합니다 그렇죠 치킨 우리 저 원준이는요 저는 라면 아 잘 못 먹죠 근데 아니 저 진짜 잘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주 못 먹잖아 근데 이 친구 아. 입이 좀 짧아서 입이 짧아 네 이 친구는 많이 몇 센치예요 입이? 네 1cm 짧다길래 치킨은 아마 진짜 뭐 몸매 상관하지 말고 먹어라 네. 그러면 지금 딱 앉아서 먹으면 얼마까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1인 1닭밖에 못해요 아 1인 1닭 네네네네 예. 그럴까? 아직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대식가인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사실 많이 먹는 그 종류가 따로 있어가지고 뭐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대화 내용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뭐야 아, 저는 사실 고기나 곱창 약간 이런 구이 종류를 되게 많이 먹고 구워서 먹는 네네네네네. 거 그걸 계속 먹을 수 있구나 네네네네 와. 실제로 저희 회식할 때 네.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회사분들이 언제까지 먹을 거니? 이러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네. 고기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네, 저희 멤버들이 저희 첫 회식을 했는데 저 때문에 끊겼다고 자꾸 말을 네 맞아요 많이 먹어서? 네 제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합니다 아 그래 잘 먹으면 좋죠 뭐 네. 회사도 정해놨던 돈이 있었을 텐데 네, 네. 그 제가 아무래도 먹으니까. 그걸 오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 끊임없이 사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회사에 돈 벌어주는데 뭐 고기 못 사겠어요 그러죠 그렇죠 안 그러죠? 자 노아죠 우리 예준의 고털성 노아죠 계속 쭉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우원재 곡인데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와 시차 네.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노래 아 진짜요? 아저씨 우원재인데 우원재 말 이렇게 하죠 약간 말 비슷하죠? 알약들 봉지가 전부지야 제가 이 노래는 진짜 랩 연습할 때 저한테 제일 도움을 많이 줬던 곡이거든요 제가 살짝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저음 래퍼거든요 그렇구나 아 저도 네.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저음이거든요 자기 입니다 저보다 아닌가 저보다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되게 귀엽거든요 제가요 여기 좀 해봐요 할 수 있는 부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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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밖에 버린 날 밤이야 yeah 해볼건 난 먼저 자 아직 난 일한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yeah, don't you know we are yeah. 사호수 문이 열릴 때 주위에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뭐. 그럼 뭐.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 알거든은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는 기차 전주사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pray on the beat yeah. 야 와우. 아 그리고 잘한다 내가 사실 컬투쇼 온다고 해서 예. 컬투쇼 주제로 랩 작사를 하나 해왔어요 진짜? 네 아, 왜? 왜 했어요?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어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 아 열심히 하네 네네, 진짜. 굉장히. 아니 방송놈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와 그러면 좀 그럼 우리가 들으면 돼요? 네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야 좋아요. 야. 일단 가사에 태균님도 태균 선배님도 나오고 계시고요. 정말 지금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hey, let's go. Ay, 지금 나 YG 컬투에 이 순간 마치 나에겐 선물 에이 태균 선배와 함께는 여긴 천국 그래 너무 사랑해요 우리 컬투쇼 I love you 컬투쇼 야 아니 이거를 우리가 아무 비트나 줘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무 비트나 주셔도 돼요 그러면 drop the beat 한번 해봐 비트를 우리 방송놈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트가요 2600가지를 갖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아무거나 랜덤으로 틀어드릴게요 급하게 찾아보신다고 예. 예, 파이팅! 준이 파이팅 야 컴온 렛츠 겟잇 야 컬투쇼 에이 At last in the 컬투쇼 Everybody yeah, yeah. let's get it 에이 헤이 지금 나와 에이지 컬투쇼 yeah. 이 순간 마치 나에겐 선물 에이 태균 선배와 함께니 여긴 천국 그 너무 사랑해 우리 컬투쇼 I love you 컬투 I love you 컬투쇼 컬투쇼 yeah. in the Alice Alice in the here I love you 컬투쇼 태균 선배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at last Come on Yeah Come on Wow 잘했어 잘한다 랩, 떨리네요 원래 지금 랩이 이제 그룹에서 네, 이 친구는 네. 랩을 맡고 있습니다. 메인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외국어도 되게 잘한대요. 네. 맞습니다. 저 영어 담당입니다. 아, 영어를 어디 살다 왔어요? 아니면 본인 독학이에요? 어, 저는 독학으로 했어요. 우와, 그렇구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회장을 했대요. 전교 학생 회장 출신의 또 엄친아. 예. 근데 공부를 잘하면 또 부모님들이 좀 약간 가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네. 아, 야, 너 공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네. 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네. 부모님이 공부 쪽으로 가길 진짜 원하셨어요, 사실. 근데 제가 너무 아이돌이나 연예계 쪽으로 빠지고 싶다고 했는데 기가 있어서 그걸 주체를 못하지 우리는. 네, 그래서 그 끼를 주체를 못해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조건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 그러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을 해주세요. 해서 전교 와우. 9등을 찍고. Yeah. 그 학교가 무슨 혹시 섬에 있는 학교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교생이 20명이 뭐? 아니야 아니야. 예. 아,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부모님도 아 얘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금 밀어주고 계시고. 네, 엄청 지원해주고 계세요.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프로페서예요? 네, 교수님. 오. 오! 그래서 professor. 그래서 오! 더더욱 연예계 쪽으로 빠지는 거를 조금 아, 좋게는 생각을 안 하시긴 했어요. 맨 처음에는 좀 공부 쪽으로 가길 원하셨는데 결국엔 또 제가 이뤄냈으니까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엄친하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할 분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래요. 우리 저 우리 원준의 고털성 시차를 그냥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Let's go. Let's go. 시원한 바람 부는 창가에 앉아. 자, 이 다음 노래는 이제 고털성이 너무 많은데 이 노래는 예준의 고털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이죠? 이 노래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아니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사실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를 굉장히 듣는 편인데 이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저희 멤버 중에
루미니 형이라고 루미니 형 그 형이랑 같이 V앱에서 한번 짧게 불렀었는데 그 노래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 아니길이란 느낌도 아까 노아조 느낌처럼 어, 네. 어 그러네요. 약간 소화되기 좋을 곡. 어 네네네 네네네 아니길 어 맞아요. 새야지 아니길 새야지 아니하길 아니하길 네네 좀 불러봐요 그러면. 네네네 나보다 난 사람만 나 행복했나 잊을 만큼 많은 아니길 고요한 달빛이 잠 못 든 밤 어 노래 잘못 가지고 진짜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리 기가 다르니까 내 옆엔 초라한 빈자리 하나 난 더 이상 언제가 나설지 않아 후회한 듯 소용없다 해도 난 널 애타게 생각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줄게 널 만나면 for you 와 노래 좋네요. 덕분에 이 노래를 들어보네요 제가. 아, 블랙핑크의 너무 유명한 노래들만 아, 네네네, 아, 들어와갖고 어, 팬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예준씨도 원준씨처럼 래퍼에 좀 욕심이 좀 있다는 얘기가 예. 아 네네네 제가 사실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군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팀 내에서 래퍼 포지션을 맡고 있는 형들보다 원준이를 포함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 어허. 네네. 그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비트 드릴까요? 아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원준이 거 아까 써온 걸로 어 해볼게요. 네, 오. 아 이거 참 쑥스럽네. 예. 예 예 예스 컴온 오케이. 자 비트. 오 빨리. 예이 컴온. Oh, yeah. Come on, let's get it. Yeah, yeah, yeah. 지금 나와 있지, 퀄리티 쇼, yeah. 이 순간 마치 나에겐 so. Okay, come on, let's More go. Come on. Yeah. Yeah. 내겐 선배와 함께 네 여긴 천국. 그대 너무 사랑해요, 우리 퀄리티 쇼. I love you, 퀄리티 쇼. I love you, 퀄리티 쇼. Yeah. yeah. 아, 저 근데 약간 쑥스러운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해봐요 랩을. 쑥랩이에요 쑥랩. 랩을 처음 해봐가지고 헌랩. 어 네네네. 근데 쑥스러운 랩 쑥랩. 네네. 쑥랩 첫 쑥랩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아, 인간적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좋네. 어 이거는 이 곡은 저 두 분이 같이 선곡을 해준 곡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 무슨 곡이에요? 어 일단 태연 선배님의 해피라는 곡이고요. 태연의 해피. 네. 해피는 계정. 네. 어 해피. 아주 유명한 계정. 네네네네네. 되게 좋아요. 어 거의 몇 천 마리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진짜 태연 선배님 개그 너무 좋아해요 진짜. 친구 잘하네. 네. 저희 해피라는 곡은 이제 곧 저희 엘라스트가 2주년을 맞이하거든요. 데뷔한지 그래서 정말 행복함을 표현하기 위해. 저희 같이 엘라스트 모두가 커버하고 싶은 곡이에요. 네. 커버하면 되지 뭐. 네. 맞습니다. 커버하면 선배님께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봐주냐고요? 한번 아니. 내가 봐줄게요. 아니 못 볼 거 없죠 뭐.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한번. 어, 당연히 볼게요. 네. 예. 다 봐줄 거죠? 감사합니다. 예, 다 봐준대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엘라스트가 2020년 데뷔라 코로나 때 데뷔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팬들 앞에서 직접 대면 공연을 한 적이 없는 거죠. 네, 네. 맞아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네. 와 너무 그립겠어요 팬들이. 네네네. 어 팬들도 너무 그리워하고. 맞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점차 풀리면서 이제 팬들이랑 팬분들을 이제 만나면 저희 곡에 이제 응원법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아직 그거를 육성으로 들어보지를 못해서 아, 아 그러네. 네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뭐, 우유 삐깔 김태균 뭐 이런 오,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팬, 저도 팬이 있어. 어,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런 응원법. 살수 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여기 여기. 네, 저 팬이에요. 팬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여기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부호들이 각자끼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또 팬분들이 이제 다들 외쳐주시고 하니까 그냥 딱히 뭐 각자 있는 거라기보다 저희 이제 노래 가사에 네네네 어, 뭐 가사마다 이렇게 네 가사마다 한 번씩 Howling Again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네네 이런 네. 느낌으로 그렇구나 저는 우유빛깔 김태균이거든요 어, 네 아, 알고 있죠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응원법이 응원법이 있잖아요 오늘 피부도 진짜 우유빛깔이신데 아유, 살짝 딸기 우유로 변하고 네 맞아요 안에 비비예요 비비 아오 예. 자 노래 쭉 듣고 와서 엘라스트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아, 고막이 좀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이 끊긴 거거든요. 어, 네. 예, 예,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잘 쉬었어요. 자, 30분 동안 엘라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앞으로 인사 좀 해주시고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컴백이 2주차가 되는 시점이라서 2주차. 예. 앞으로 이제 많은 음악 방송으로 이제 크리처를 이제 점차 공방 공식 방송에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내 소식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2주차부터 앞으로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 공개 방송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네, 네 사실 네. 진짜 라디오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네. 앞에서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진짜 재밌고 좋죠. 네, 네 너무, 약간 쑥스러워요. 네, 살짝 좀 부끄럽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죠, 그죠? 아니 너무 리액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딴 데를 쳐다봤는데 계속 우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네. 어, 대박나 지금 매력 있죠, 그죠? 우리 엘라스트, 우리 대박나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커버곡들이나든가 새로운 신곡들 나올 때마다 너튜브 올려주시면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유빛깔 태균 선배. 아, 진짜 엘라스트 매력 있어.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럼 저도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트 노래 한번 더 듣나요, 크리처? 크리처? 아 크리처를 한번 더 들으면서 네. 예 한번 더 들려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어 감사합니다. 요 깔아드리면서 가시는 길에 네네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소중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t all.